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주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방향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죠. 스위스 루가노에서 약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방향 관련된 회의가 고위급 회의로는 이제 최초로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과 내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교 2차관이 참여를 해서 한국의 이제 그 우크라이나 참여와 재건 복구 의지 표명을 할 계획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국제사회 이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연설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뭐 기존에 국내 이제 중소형 업체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는 있었지만 이런 흐름들은 이제 중소형주로 일단은 좀 접근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감이 있고. 일단 국내 이제 대형 건설사들의 움직임들이 일단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해서 오늘 건설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관련해서 건설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오늘 일단은 뭐 국내 대표 기업이죠. 해외 뭐 건설 수주에 있어서 대표적인 회사죠. 이제 현대건설인데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과 수주의 동반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이런 지원안이 좀 통과하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도 일정 부분 좀 참여가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사우디 총사업비 640조 네옴시티에도 삼성물산과 함께 더라인의 터널 공사에도 좀 공동 수주를 했고 일단은 국내 이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정비 사업에 있어서 상반기에 약 7조 원을 육박하는 수주를 좀 따내기도 했습니다. 전체가 20조 원인데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1 정도를 현대건설에서 이제 수주를 하게 되었죠. 또한 최근에서 계속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원전 시공도 22기를 시공했듯 국내 최대 원전 시공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본다면 국내 이제 대표적인 현대건설이 그래도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EU의 소위에서 원전 천연가스 택소노미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그래서 7월 11일 날 일단은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이 되게 되는데 만약에 부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원전과 천연가스 관련된 이슈가 좀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그 점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게 되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투신과 연기금 매수세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해서 중소형주로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에 접근하기보다는 국내 대형 업체로 접근하실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해외 매출과 수주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현대건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